최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 전단지. 결혼을 중개해주고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면 무려 1억 원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심지어 작성자 본인의 재력과 신상 정보까지 적혀 있습니다. 전단지를 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가짜 같아요. 왜 가짜 같으세요? 누가 이런 걸 하지? 에이, 1억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억을 이렇게 쉽게 누가 주겠어요? 이상하긴 하죠. 당장에 뭐 만날 그 기회가 없으면은 저도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사진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 미스터리한 공개 구혼남의 정체. 이슈 피플에서 확인해 보시죠. 온라인상에선 전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는데요. 전단 속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개된 번호로 직접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번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전화 연결이 되진 않았는데요. 사람들의 추측대로 거짓인 걸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에 전단지 속 단서로 구혼남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지역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으로 향했는데요. 우리 학원이 이런 사람이에요? 시험지원에 대한 한 주에 한 번씩 가요, 평일에. 네. 업무 보러 가는데 이거 본 적은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지원은 연봉은 4천 원 정도는 될 거고. 전단지 속 내용이 완전히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단지 속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보다 쉽게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혹시 결혼 적령기를 넘겨버린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작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33세, 여성의 경우 31세 정도입니다.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적령기 또한 33세 정도로 구혼남의 나이보다는 10살가량 적은데요. 일단 45세의 남성분이라 우리 결혼 적령기는 살짝 넘기신 나이지만요. 요즘에는 본인의 커리어 쌓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노력하시느라 미혼인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칭의 확률은 너무너무 높고요. 실수하신 거는 이렇게 1억까지 안 쓰셔도 요 정도 프로필의 남성은 거의 다 저희가 결혼시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의무만 점점 커져가던 그때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때문에 괜히 뭐 그렇게 하시는 거면 하지 마세요. 근데 저한테 뭐 인터뷰나 출연은 요청하지 마세요. 저희가 처음에 전단지를 보고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전단지를 붙인 걸까, 얼마나 결혼에 진심일까 궁금해서 연락드린 거였어요. 결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한 남성. 결국 긴 설득 끝에 전화 인터뷰에 응해줬는데요. 시원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거. 돈 진짜 있으세요? 그렇게 질문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전단지 내용의 진위 여부인데요. 전단지 속 내용 과연 사실일까? 진심이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가는 사기가 되게요. 전부 사실이란 건데요. 그렇다면 왜 결혼 중개비로 1억 원이나 내건 걸까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결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시니까. 네.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그래도 결혼하고 그래야 이제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시겠죠. 그래서 1억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결혼에 대한 진심은 전단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구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혼 방법으로 전단지를 선택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결혼 중개 업체 해보니까 이게 은근히 경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게 좀 그런 것도 싫었어요. 근데 전단지는 저 혼자고 다수의 여성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경쟁은 없지. 구혼남을 두고 쏟아진 다양한 추측들. 그 역시 자신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데요. 이 정도 조건인데 대머리거나 뭐 못생겼거나 뭐 그런 말씀하시는 댓글도 봤는데 그렇지 않은 대머리도 아니고요. 뭐 옥동자처럼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끔 뭐 잘생겼다는 소리도 가끔 들어요. 전단지 공개 후 실제로 많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 좀, 저 좀 괜찮은 사람 좀 만나고 싶어요. 이상한 사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아우, 몇 분 솔직히 만나봤는데 다들 그냥 그래요. 그냥 제 번호를 공개해 주세요. 번호를요? 네. 그래서 좀 진짜 좀 확 퍼져서 여러 명 진짜 괜찮은 사람 좀 만나고 싶어. 전국적이시네. 일생의 자랑거리는 성실함 정도라는 구원남. 그에게도 하루빨리 따뜻한 봄날이 오길 바랍니다.